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짜잔. 자, 육지거북이들 오늘 일광욕 시키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레오파드, 마지나타, 그리스, 코스필드 친구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. 근데 지금 여기 별거북이 곧 있으면 사이테스 1급이 된다니 별거북이를 오늘 일광욕을 시키려고 옥상에 올라왔어요. 와,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날 좋을 때는 일광욕 시키러 야외에 나오는 게 좋거든요. UVB라는 일광욕 시켜주는 전등이 있는데 그 등으로 하더라도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 일광욕을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. 와, 너무 활발한데? 너무 이뻐. 와, 친구들이 햇볕 자연광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빨라요. 지금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.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났거든요. 달리기 엄청 빨라요. 저 어디 가니? 야, 야, 일로 와. 자, 지금 레오파드 친구랑 별거북이 친구가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. 오, 은근 빠른데? 야야야, 진짜 붙어서 달리는 거 봐. 몸싸움까지 하죠? 왜 부디 붙여서 가는 건 뭐죠? 이유가 뭘까요? 손잡고 화장실 가는 건가? 잘 가. 잘 가. 오, 별거북이가 제꼈어. 오, 잘 가. 와, 진짜 지구 끝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, 예, 제가 다 잡아왔는데, 와, 탈출하는 거 봐. 와, 똥 쌌어. 자,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연 일광욕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습니다. 이 친구는 마지나타라는 친구고요. 이 친구는 별거북이. 이 친구는 체리헤드라는 육지거북이에요. 이쁘죠? 안녕. 네,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실을 좀 알고 있어요. 거북이들은, 수생거북이는 물속에 사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사육방법이 굉장히 쉽고 생명력도 강한데 육지거북이는 사실상 그렇게 사육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 약간 중급 정도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데 먹이도 잘 먹고 활발한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픈 개체를 입양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. 꽤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. 이 친구 이쁘다. 안녕. 자, 아침에 밥을 많이 먹어서인지 친구들이 밥에는 관심 없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서인지 자꾸 도망가려고 하네요. 이 친구는 동해르만 같지만 그리스라는 육지거북이입니다. 귀엽죠? 안 귀여워. 네, 개인적으로 지금 햇살이 굉장히 따뜻해요.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육지거북이 친구들도 사육장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햇빛을 받자마자 이렇게 활발해진 건 저도 처음 봐요. 엄청 빨라요. 자, 그리고 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친구인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. 정면 사실 보면은 턱이 돌아갔던 친구인데 많이 돌아왔고 지금 밥도 아침에 좀 잘 먹더라고요. 야삐, 그때 그 친구 맞아요. 야, 살렸다. 요즘에 육지거북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키우시기 전에 미리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참고로 이 친구들은 눈병이 걸리거나 어디 한 군데라도 아프면 먹이를 안 먹기 시작합니다.